백조 만들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백조는 아주 길게 불어서 뒤에서 5cm 정도를 남겨주시는 겁니다. 뒤에서 바람을 약간 뽑아주시고 바람을 빼주십니다. 그리고 네,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. 육자 모양이 됐죠? 이 꼬리를 잡으세요. 육자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뒤에를 앞으로 밀어주셔서 정확하게 한가운데를 돌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한쪽을 이렇게 꺾으세요. 이렇게 꺾어서 다른 쪽 구멍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. 반쯤 걸쳐놓으세요. 그리고 잘 보세요. 맨 위에 이걸 잡으세요. 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쓰다듬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. 위에가 한 2cm 정도 남게 해주세요. 그리고 네, 오른손 왼손을 두 개를 이 앞에 있는 이 모가지를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눌러줍니다. 하나 둘 셋 하면 머리가 이렇게 꺾어지게 되겠습니다. 신기하죠? 자,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예쁜 백조 모양이 되겠습니다.